자, 이제 이어서 보내드릴 경기는 100m 남자 고등부 결승전이 되겠습니다. 자, 이 경기가 정말 저는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 이 예선에 출전했었던 박원진 선수, 비메서 선수의 모습은 지금 결승선에 보이지 않고 있네요. 네, 두 선수가 예선에서 부정 출발로 출발이 이거 실수로 인해서 네. 탈락이 됐어요. 아, 좀 아쉽네요. 네, 두 명 다 탈락이 됐다는 거죠. 네. 좀 상당히 아쉽습니다. 손지원 선수는 선수권 대회 때 네. 정선에서 열린 선수권 대회 때를 바라보고 네. 이번에는 좀 쉰다고 그러죠. 네. 그래서 출전을 하지 않았는데 박원진과 비에서는 오랜만에 또 라이벌 경쟁을 또 본다 이렇게 봤는데 네. 두 선수 다 모두 파월로 실격 처리가 됐습니다. 아, 정말 부정 출발 실격은 좀 아쉬운 대목이었고요. 자, 선수 소개가 있습니다. 1레인입니다. 경기 최고의 이성빈 선수입니다. 2레인에는 남녕고등학교의 이동현 선수입니다. 3레인 경복고등학교의 우인섭 선수입니다. 4레인 경북체육고등학교의 최창희 선수. 5레인 전북 문혜지 선수가 아니고요. 6레인입니다. 김해가야고의 박종희 선수네요. 자, 문혜지 선수는 출전하지 않았습니다. 7레인 충남체구의 이재혁, 그리고 8레인입니다. 범어고의 곽예완 선수가 8레인에 있습니다. 자, 5레인이 비어있는 상황, 총 7명의 선수입니다. 그렇죠. 결승전. 에이스 트리오죠. 네. 손지원, 박원진, 비에사가 빠진 상태에서 그렇습니다. 춘추 전국시대를 맞은 거예요. 네. 어떤 선수가 1위를 차지할지 저는 미리 그 예상을 할 수 없는 그런 남자 고등학교 결승전입니다. 네, 그 어느 때보다도 기대가 되는 네. 결승전이 되었습니다. 자, 100m 남자 고등부 결승전 제49회 KBS배 전국 육상경기대회 100m 남자 고등탄환 가장 빠른 스프린터를 가리겠습니다. 출발했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송송. 출발에 뭔가 문제가 있었나요? 자, 선수들이 일단은 멈춰섰습니다. 자, 선수들 표정이 좀 아쉬운 표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정확하게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출발하는 과정의 상황이었는데요. 자,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네. 주자의 발의 압력이 네. 체중 20kg를 눌러줬을 때 이제 저 부정 출발이 신호가 울리게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발가락 움직였다고 해서 찍히는 건 아니에요. 네. 20kg의 중량이 발에 그 뒤졌을 때만 부정 출발 신호가 나오는 거죠. 네. 자, 지금 8레인이네요. 네. 8레인에 8레인의 범어고의 박예환. 네. 그러네요. 자, 아쉬운 표정. 네,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번 대회부터 전기총을 사용하거든요. 네. 예전에는 불빛, 즉 형광으로 다 이렇게 그 작동이 됐었는데 네. 지금 이 전기총은 소리에 의한 그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나 기록에는 전혀 손해가 없고 스타팅 블록도 예전과 똑같습니다. 총이 전기총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부정 출발이 나온 건 아닙니다. 네. 오해를 안 해줬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다시 출발을 하겠습니다. 자, 100m 남자 고등부 결승전 출발했습니다. 자, 3레인 우인섭인데요. 3레인 우인섭. 자, 3레인 6레인 3레인입니다. 3레인 우인섭. 대단했습니다. 경복고등학교 우인섭 선수가 금메달을 차지합니다. 자, 10초 63의 기록. 자, 정확한 기록은 이제 공식 기록이 나와 봐야 되겠습니다. 자, 우인섭 선수가 본인의 최고 기록이 10초 81이거든요. 네. 근데 10초 63이면은 네. 엄청난 기록을 단축을 합니다. 아, 자, 우인섭 10초 선수. 62가 나옵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본인의 최고 기록 0.2초를 단축을 하죠. 네. 김해 가야고등학교 그리고 경북체육과 최창희 선수는 1000분의 1에서 승부가 갈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각각 2위와 3위를 기록한 두 선수였고요. 박종희와 최창희. 자, 우인섭 선수가 이 초반부터 앞으로 치고 나가는 모습 아주 돋보였습니다. 많이 좋아졌어요. 네. 경북고등학교 우인섭. 자, 본인의 기록을 0.2초 단축했다는 것은 네. 아주 기량이 엄청난 발전이거든요. 예. 이 100m에서 0.2초라고 하면은 엄청난 기록 발전이죠. 예.
정말 장족의 발전을 기록했다. 우인섭이었고요. 지금 올해 이제 3학년인데 앞으로 더욱더 기대가 되는 선수로 성장하면 좋겠습니다. 자, 경복고의 우인섭이 금메달, 그리고 김해 가야고의 은메달, 박종희 선수가 은메달, 경복 최고의 최창희 선수가 동메달로 남자 고등부 100m 결승전 끝이 났습니다.